아침에 일어나니까 완전히 별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내린 눈이 강북지방에서는 적설량 15cm를 기록했습니다. 저 안산이 하얗게 그냥 덮였습니다. 왼쪽은 이화여대 기숙사입니다. 여기는 북아연동입니다. 그래도 자동차는 조심조심 달리고 있습니다. 첫눈이 대설이 되었습니다. 감입니다. 단풍 위로 눈이 내렸습니다. 푹신푹신합니다. 보드득보드득 하는 소리도 나고요. 여기 적설량을 체크하는 한번 손을 넣어 보겠습니다. 오우. 10cm 넘습니다. 탐스럽습니다. 여기 꽃이 파묻혀 버렸네요. 신속하게 소금을 뿌려가지고 자동차는 달립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2024년 11월 27일 새벽 3시입니다. 어제 밤 11시 30분부터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한 눈이 이제는 폭설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막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서대문구 안산절하게 자락에 있는 저희 집 마당입니다. 적설량이 한 3cm 될 것 같습니다. 벌써 10cm 예상한다고 합니다. 첫눈이 가을에 단풍과 꽃 위로 쏟아지고 있는데 바람도 불지 않고 이렇게 싹싹 소리를 내는데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푹신푹신합니다. 벌써 뽀득뽀득한 소리가 들리죠. 곱습니다. 꽃들이 파묻혀 버렸습니다. 죽겠습니다. 맞은편은 이화여대 기숙사. 저 정면은 안산입니다. 이 정도로 눈이 왔습니다. 한 4cm 되겠는데요. 잠든 마을이고 자동차가 다니지 않습니다. 단풍. 감나무. 오늘 출근길 넘어지지 않도록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